마치 계획재 정부는 국회 위에 있는 것처럼 계획재 정부는 국민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까? 법 해석을 엉뚱하게 하지 마십시오. 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수결손 보고도 매우 미흡하고요. 자료 제출이 상당히 좀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치 계획재 정부는 국회 위에 있는 것처럼 계획재 정부는 국민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면은 국정감사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는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처음 국정감사 시작할 때 장관께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핵심 중요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정책국이 심합니다. 공공정책국은 공공기관의 인사를 결정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 175명 중에 직무 관련자는 32명에 불과해서 낙하산 인사를 만들어내는 저는 핵심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 기관의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오만한 자세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정책국의 인재경영과장 김도영 과장은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감 자료 제출 거부로 고발을 요청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임원 후보자 관련 인재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해서는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계획재정부 직제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임원 인사 관련되는 회의록,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토 서류, 다시 말하면 누구는 대고 안 됐는지에 대해서 회의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관계자 모두 징계, 김대웅 과장 징계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의 개인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면은 기관 이름, 개인 이름 가려도 좋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예비비 자료입니다. 예비비 2022년, 23년 결산 내용을 보면은 예비비를 마치 주머니 쌈짓돈처럼 썼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작년 23년에 대통령 해외 순방 명목으로 예비비를 6차례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328억, 책정에서 정상 총리에게 248억, 본 예산보다도 큽니다. 금년 9월에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예산 부족으로 19억 4천만 원을 국내에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년 5월 30일에나 제출한다고 합니다. 다시 요청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까? 법 해석을 엉뚱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비비 전체의 사용 명세서는 예결위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순방과 대통령실 관련되는 금년 예비비 사용 내용을 오늘 6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제출이 안 되면 제출 거부로 관계자를 위원장님께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